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고 싶었어요.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? 소녀와 제빵사 아저씨가 만나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장면이었어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또 과연 천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까요?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여기는 버스잖아요. 여기는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? 응, 버스 기사님이 널 보고 싶어 하셨어. 이야기를 나눠봐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? 응, 천사가 너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단다. 참 마음씨 좋은 아이라고 말이야. 만나서 반가워. 저도 반가워요. 아저씨, 감사합니다. 아저씨는 이렇게 매일 운전하시는 거예요? 운전하시는 게 재미있어요? 운전이 재미있다기보다 다양한 손님을 만나는 게 좋고 안전하게 오가도록 도와주는 게 보람 있어. 이렇게 우리 멋진 꼬마 손님도 만났잖아. 버스 기사 아저씨와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
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이제 칠해보세요.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.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칠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.
상상하면서 여기를 하늘색으로 칠해본 거예요. 네, 다 완성됐어요, 여러분. 네, 잘 그려봤나요? 이렇게 손님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사님도 아주 훌륭한 꿈이네요.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우리 친구들이 기사님들을 보면 한 번씩 힘내라고 꼭 응원해 주세요. 그러면 기사님도 힘이 나서 열심히 운전해 주실 거예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, 여러분. 안녕!